SK, LG 상대로 3연승 달리며 4위 도약, 2위 KCC 추격. 8일 서울 송파구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열린 2017-2018 정관장 프로농구 서울 SK 나이츠와 창원 LG 제이커스의 경기에서 SK 헤인즈가 슛을 시도하고 있다. 2018년 38점 B급 뉴시옷 끝 1뉴스 1 송원영 기자. 오리온도 현대모비스 꺾고 3연승 공동 8위 점프. 서울뉴스 1 정명혜 기자은 서울 SK가 창원 LG를 잡고 3연승 3위로 도약했다. SK는 8일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열린 2017-18 정관장 프로농구 LG와 홈 경기에서 외국인 선수 2명의 활약을 앞세워 101에서 90으로 승리했다. 3연승을 달린 SK는 33승 18패를 기록, 4위에서 3위로 올라섰다. 2위 전주 KCC 34승 17패와 승차도 한 경기로 좁히며 4강 직행 가능성도 되살렸다. 단독 8위였던 LG는 2연패에 빠지며 17승 35패가 돼 고향 오리온에게 공동 8위 자리를 허용했다. 네런 헤인즈와 테리코 화이트가 나란히 23득점을 올리며 SK의 승리를 이끌었다. 헤인즈는 11 리바운드와 6 어시스트를 보태 트리플 더블에 가까운 활약을 펼쳤다. LG에서는 제임스 켈리가 27득점 11 리바운드로 제 몫을 했다. 김실에도 16득점 9 리바운드 5 어시스트로 좋은 개인 기록을 쌓았으나 팀 패배를 막지는 못했다. 1쿼터에서 SK는 주전들의 전방위적 득점이 터져 29에서 19로 앞섰다. 화이트와 최부경, 이상 6득점, 안영준, 변기훈, 최준용 등 무려 5명이 5득점 이상을 올렸다. LG는 웨과포가 침묵해 점수 차를 벌려주었다. SK는 1쿼터의 기세를 4쿼터까지 이어갔다. LG는 후반 들어 김종규와 김시래 등 토종 선수들이 분전했지만 헤인즈와 화이트, 상대 외국인 선수의 득점을 봉쇄하지 못했다. 울산 동천체육관에서는 오리온이 현대모비스를 89에서 83으로 제압, 3연승을 이어갔다. 오리온의 시즌 첫 3연승이다. 갈길 바쁜 현대모비스의 발목을 낚아챈 오리온은 17승 35패로 9위에서 공동 8위로 점프했다. 현대모비스는 9연승 2연패에 빠지며 33승 19패를 기록, 3위에서 4위로 내려앉았다. 변훈 맥클린이 무려 39득점에 8리바운드를 잡아내며 순응갑이 됐다. 현대모비스 이대성은 26득점을 몰아쳤지만 팀 패배로 빛이 바랬다.